조금 전에 스크린으로 같이 살펴본 내용은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에 대한 이제 기본 학습이고요. 이제 주로 소설의 표면에 노출된 줄거리와 또 인물들 전체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조금 심화 학습에 해당되는 조금 심층적인 주제나 또 살펴볼 만한 특징 이런 걸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작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력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작가 김원일과 작품 세계. 예, 여기도 김해에서 태어났다고 역시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자료에는 김해군 진영읍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지명의 범위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마 이게 김해군 진영읍으로 이 당시는 아마 지리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성장했다. 그러니까 이 작품 마당 깊은 집에 상당히 자신의 체험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적 소설입니다. 김해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성장했고요. 1950년 6.25 전쟁 중에 아버지가 월북했다. 이것도 아주 어찌 보면 이 작가로서는 작가와 그 가족으로서는 상당한 영향을 받은 요소가 되겠습니다. 김원일은 분단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월북한 공산주의자를 아버지로 둔 몽해를 문학적 화두로 승화하여 빛나는 작품들을 다수 창작하였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경험했던 어떤 고통을 자신의 개인의 아픔에 그치지 않고 우리 민족 의 고통과 아픔으로 승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 이제 예술 창작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소설 창작을 통해서 우리 시대 전체의 자화상을 그려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작가들이 더 있죠. 몇몇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작가의 소설 중심 주제를 이루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는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가 중에는 또 이문열이라는 작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아마 이번 학기에는 아니고 가능하면 다음 학기에 같이 살펴볼 작가 중에 이문열이 또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당 깊은 집 이외에도 어둠의 혼, 어둠의 축제, 겨울 골짜기 등등의 대표작들이 있습니다. 자, 일쪽 밑에서 열째 줄쯤에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심화된 김원일 작가와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김원일의 작품은 소외된 민중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망한 초기 소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제재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주제를 중심 주제로 이 작품을 비롯해서 여러 대표작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문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문학과 예술이 행복과 즐거움의 표현일 수 있고 또 그것을 향유하고 즐기는 것은 또 즐거운 일이지만 문학과 예술은 실제 문학 창작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상처와 고통이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원일 작가 외에 또 많은 작가들이 상처를 혹은 고통을 소설로 성화시켜서, 예술로 성화시켜서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그리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여기 리얼리즘적 방법이라는 것도 약간은 이제 설명을 조금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설을 창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크게 리얼리즘이라는 문해사조적 방법을 이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걸 약간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도 크게 보면 리얼리즘적 기법 혹은 방법론을 가지고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건 문해사조에 속하는데요. 사실주의가 있고 자연주의가 있고 이제 리얼리즘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 하나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객관적 사실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 아까 이제 첫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이 사실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전쟁과 그 상처, 그리고 가족과 개인의 관계, 이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라고 하는 그 1950년대 한국 사회 전체의 사실적,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려는, 그것을 재현하려는, 그죠? 그걸 그대로 보여주려는, 반영하려는 그런 어떤, 창작 방법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방법,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소설 창작 방법 중에서 이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방법이 한국 소설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에서 외국 소설을 포함해서 어찌 보면 주류를 이룹니다. 주류를 이룬다는 것은 비율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리얼리즘적 방법론에 의해서 쓰여진 소설의 비율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제 이 리얼리즘 소설은 일단 독자들이 읽을 때 난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고 현실의 객관적 현실을 재현하거나 반영하는 그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게 이해하기 편하니까 공감대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소설도 그런 큰 그 유형 중에 방법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 소설, 세계 문학, 한국 문학 다 포함해서 이제 소설 창작 방법으로는 리얼리즘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주류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리얼리즘적 방법론이 아닌 방법론을 이해하시면 더 편합니다. 그죠? 아닌 방법론 중에서는 보통 우리가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모더니즘은 말 그대로 영어로 모던이라는 말에다가 이점을 붙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번역하면 모던이 현대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현대주의 혹은 근대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라고 번역하거나 근대라고 번역하니까 현대주의, 근대주의가 되는데 이것은 조금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20세기 이후 서구에서 서유럽에서 발생했던 현대적인 문해사조를 통틀어서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리얼리즘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사실주의, 자연주의부터 발전해온 이 리얼리즘은 19세기, 즉 20세기 이전부터 있어왔던 전통이다. 그럼 이제 이러한 리얼리즘적 전통과 다른 어떤 방법론이 소설뿐만 아니라 문학에서 그리고 예술에서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부터다. 그래서 그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고 그 모더니즘 다시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 아방가르드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위예술이라는 뜻이잖아요. 전위예술. 그러면 아방가르드 안에는 또 다다이즘이라든지 초현실주의라든지 그 이제 문해사조는 문학만을 포함 문학만이 아니라 예술
전반을 포함하는 것이 문해사조거든요. 문학과 예술의 사상적 흐름이란 뜻이 문해사조니까요. 그럼 이제 이 모더니즘이라는 문학과 예술의 사상적 흐름은 20세기 초반부터 발생한 서유럽에서 주로 전개되었던 현대적 문학과 예술의 흐름인데, 그것은 지금 이런 사실주의, 자연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이런 문학의 전통과는, 문학과 예술의 전통과는 달리 상당히 이 개인의 내면 의식이나 무의식의 심층으로 파고드는, 그래서 좀 난해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다이즘도 있고 초현실주의도 있고 표현주의도 나오고 미래주의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회화에서 그림에서 피카소의 그림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입체파, 입체주의, 큐비즘인데 그것도 크게 보면 이런 모더니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특징으로 크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리얼리즘적 방법과 모더니즘적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은 역시 이 둘 중에 방법론으로 따진, 혹은 문해사조로 따진다면 리얼리즘적 방법론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 이제 마지막 인용한 부분을 보시면, 월간 조선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김원일 작가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작품 속 공간의 3분의 2가 사실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적 소설이죠. 자기가 경험한 사실 그대로 한 3분의 2는 사실이고 3분의 1은 이제 거기에 허구를 가미했겠죠. 특히 어머니에 대한 묘사는 진실이다 그랬으니까 실제 현실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자신을 훈육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는 실제 월북한 공산주의자였고 사상을 선택해서 그 여파로 이 가족이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죠. 그것은 아마 이 김원일이라는 작가가 평생을 이 전쟁과 분단과 이데올로기 문제를 소설의 중심주제로 삼게 된 하나의 원천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분단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 이제 3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이제 이 작품의 심층으로 들어가서 주제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약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살짝 말씀드린 것인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버지의 부재, 두 번째는 나와 어머니의 갈등, 세 번째는 장자댁입니다. 장자는 이제 뭐 집안으로 따지면 장남, 가족으로 따지면 장남이고 집안으로 따지면 장손이죠. 지금도 이제 그런 세태가 좀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것이 더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제 그게 전폭되었다고도 볼 수 있죠. 아비가 부재하는 전후의 상황 속에서 아래체와 이건 잘못 제가 오타를 쳤습니다. 위체와 아래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체와 아래체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것이 소설 구성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아비 부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작품에 숨어있는 모티프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지는 않죠. 아예 처음부터 월북했으니까. 그런데 상징성을 가지고 전후 한국 사회의 이 사회적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신적 상황을 보여주죠. 길남은 관찰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나와 어머니의 갈등 관계가 중요한 서사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가부가 된 아주 여장부죠. 그래서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재봉틀을 굴리면서 훈육을 아주 엄격하게 합니다. 거기 이제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은 작품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애 새끼 넷을 먹이고 공부시키려고 뼈마디가 내려앉도록 새벽부터 자정까지 손재워 놓을 틈 없게 재봉틀을 돌리며, 요게 이제 스스로 이 어머니가
자기 신세를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여기 이제 경상도 사투리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 어머니가 한 육성을 그대로 직접 인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대사가 나올 때는 대화가 나올 때는 이렇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배를 많이 가장 많이 골았던 시절이요 가장 더러운 세월 첫 시간에도 소개했던 가장 더러운 세월이라고 이 시대를 이 어머니가 계속 뭐라고 할까요? 비난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역시 이 전쟁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데올로기 대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부재가, 즉 남편의 부재가 있고 이런 어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 의무감이 있고 이런 것이 다 여기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표현에. 그래서 장남인 길남이를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게 훈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비 없는 이 집안의 장자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 하는데 매질도 하고 돈 벌어오라고 내보내기도 하고 혹독하게 훈육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뿌리 깊은 가부장 의식을 엿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부장 의식에 대한 비판 이것이 이 작가 김원일의 중심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독자가 혹은 평론가가 읽다 보면 아 이게 가부장 의식이란 게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등장인물들 중에 한 명의 주인공을 뽑으라 그러면 길남이보다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하는 이 말 중에서 주제의식이 가장 잘 나타나고요. 이 어머니의 모습은 한국 사회, 이 당시 한국 시대상에서 가족 사회 비극을 가장 압축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일은, 작가는 아버지 부재와 어머니와의 갈등이라는 체험을 소설 창작을 통해서 예술적으로 승화한다. 자, 이제 작품의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인용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길남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네가 커야 한다. 질때같이. 가로 안에 든 것은 이 사투리를 표준으로 바꾼 것입니다. 질때같이. 질때는 왕대입니다. 왕대같이 얼른 커서 튼튼한 사내 구실을 해야 한다. 그래야 혼자 살아온 이 애미 가부스름을 풀 수가 있다. 이것이 가장 이제 이 어머니의 자기 신세를 잘 압축적으로 보여준 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의 후반부에 가면 이모, 문자 이모, 친이모는 아닙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머니는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가는데 이 조선옷, 한복을 주로 이 요리집 나가고 이제 하는 이제 기생들이 어머니 단골이거든요. 이 이모는 이제 단골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대의 아픔이 잘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늑두리로 참말로 이 세상은 한으로 첩첩 산을 이룬 더러운 세월이라. 여기서 또 더러운 세월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여러 번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꽃 같은 나이 피기도 전에 모가지 자르는 더러운 세월인기라. 그래 죽고 나도 울어줄 사람은 같이 일하던 기생 몇 분이니 이제 문자 이모가 기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울어줄 사람도 가족은 없고 기생 동료 기생들 몇몇 분입니다. 일거리도 없는 참에 저녁 먹고 가서 그 불쌍한 넋이나 달래주러 실컷 울고 와야겠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참 한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우리 민족의 불행이기도 하고 시대상이 그죠? 시대적 맥락이 아주 잘 나타나는 대목이죠. 김원일은 아버지 부재와 가난, 멸시와 서름, 어머니의 억압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견뎌내면서 이제 결국은 장자되기라는 이 과정이 이 소설에서도 사실은 어린 아이, 중학생이 되는 시기에 이 길남이라는 이 화자가 30년이 지나서 지금이 어른이 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성장소설
입사소설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바로 장자가 되는 과정이겠죠. 어머니는 그 장자의식을 계속 심어주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한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모든 가족에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해당될 수 있는 시대적 모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장자되기가 그래서 중요한 주제의식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재, 어머니와 나의 갈등, 그 다음에 장자의식. 제가 이제 뭐 조금 분석한 것은 이 정도 주제의식이 하나의 주제의식을 이룬다. 그거 말고도 많죠. 다양한 이제 다른 주제도 있지만 이런 주제가 하나 살필 수 있다. 마지막 대목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화자 길다미가 이 마당 깊은 집이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한 시대가 저무는 거죠. 이 마당 깊은 집에서 자신의 이 유년 시절이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공사가 이 마당 깊은 집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이 마무리 이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와 대구일보사로 이 대구일보사는 제 자신이 신문 배달부로 일하던 그 신문사고요. 학교는 이제 자기가 이제 결국 나중에 중학교 입학하게 되는 그 과정이 다 이제 요약되어 있습니다. 맥 빠진 채 나다니던 4월 하순 어느 날 나는 마당 깊은 집의 그 깊은 앞마당을 화물트럭이 싣고 온 새 흙으로 채우는 공사 현장을 목격했다. 내 대구 생활의 첫 1년이 저렇게 묻히고 마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대구로 올라와서 짧은 기간에 진행된 그 숱한 에피소드들을 이 소설이 담고 있고 이렇게 막 이제 결말 부분이 매듭이 지어지는 거죠. 하고 나는 슬픔 가득 찬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굶주림과 서름이 여기 굶주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고통과 아픔의 가장 그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은 배고픔입니다. 그 다음에 서름도 있고요. 그렇게 묻혀 내 눈에 자취를 남기지 않게 된 것이 달가웠으나 곧 2층 양옥집이 초라한 내 생활의 발자취를 딛듯 그 땅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죠? 희망 같은 것을 여운을 남기면서 이 작품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목을 이렇게 제가 뽑았습니다. 중심서사 대신 에피소드 위주로 전개되는 장편소설이다. 보통 장편소설은 중심서사가 보통은 있는데 이 작품은 어머니와 나의 갈등이 중심서사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서사가 를 대신하는 것이 에피소드인데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어머니와 나의 관계입니다. 중심서사가 부재하는 이 소설의 한 축은 화자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사랑도 있고 증오도 있는 거죠. 이것은 기억으로 형상화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자세하게 말하면요, 중심서사가 부재하는 이 소설의 또 다른 한 축은 마당 깊은 집에 동거하는 인물들의 고단하고 각박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섯 가족 구성원들의 개연성이 있는 에피소드와 잡다한 일상입니다. 이 디테일한 이 사건들을 굉장히 치밀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예를 몇 가지 들면 이렇습니다. 이 예 말고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작품을 읽어보시기를 이제 권장합니다. 이 작품집도 있고 또 이제 이전에 나온 작품집도 있고. 여러 판본이 있습니다. 장마철 물난리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물 퍼내기를 하는 장면, 이런 데서도 그 성격들이 다 나타나고 또 윗집과 아랫집의 이 뭐라고 할까요? 빈부 격차 같은 것도 나타나고 예를 들면 사고 방식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마당 깊은 집이 갖고 있는 이 윗채와 아랫채라고 하는 이 공간적 구조, 이것도
주제를 이제 분석해보면 빈부격차라고 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접근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 김원일은 계급 모순이라고 하는 빈부 격차는 이제 사실은 계급 모순에 해당되고 분단, 전쟁과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모순에 해당되거든요. 그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작품에 다 사실은 결합되어 있는 셈이죠. 근데 이 두 가지 다 정면으로 그 주제를 극단으로 밀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문제도 너무 그걸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주제화하지 않고 계급 모순이라고 하는 이 빈부 격차라고 하는 이것도 크게 극단적으로 주제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길중이라고 하는 이 화자의 시선을 통해서 다양한 뭡니까 인물들의 모습들을 보여줄 뿐이죠. 즉 관찰의 모습을 통해서 세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이 모습들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겠죠. 그래서 이 관찰자의 역할을 이 화자 길중에게 관찰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이 소설의 장치나 기법이 이 소설에서 상당히 이 작가로서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주제를 몰고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래채 방 한 칸을 빼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겨울나기 뗄감용 통나무 들이기 경쟁을 벌이는 장면. 이 장면은 약간은 유머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독자들에게. 아, 이게 참 재밌는. 그런데 사실은 유머를 유발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이 경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실존적인 것이죠. 생존이 걸린 경쟁이죠. 내 집 중에 한 집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한겨울에 다른 새 집을 구하기도 어려운 판에. 예, 그렇죠. 주인 집 큰 아들인 성준 형이 바람둥이로 어린 직공을 능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등장합니다. 이런 것도 그 세태 일종의 풍자적인 요소가 있죠. 당시에 어떤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가 경영하는 공장의 직공을 사귀고 예를 들면 임신시키고 이렇게 못 본 척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위자료까지 나중에 부모들이 이제 지급했다는 어떤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한번 작품 속의 인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인집 큰 아들인 성근형이 어린 직공을 능욕한 사건에 대해서 소설하는 대목입니다. 용돈을 타내려 제 아버지 회사를 들락거리다 사귀게 되었다는 성준형과 여공의 관계를 주인 아저씨가 어떻게 매듭지었는지 그 여공 아버지는 마당 깊은 집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여공 아버지가 와서 항의하고 막 이제 뭡니까 이제 큰 소리로 고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수습하고 무마했겠죠. 그런 문제의 뒷소문이라면 마치 탐정이나 되듯 캐어내기 좋아하는 경기댁이 안씨요. 안씨는 이제 그 위채의 일하는 사람입니다. 안씨와 노마님을 어떻게 부술렸던지 위자료가 오고 간 사실을 알아내어 아래채에 흘렸다. 세태의 한 모습, 그죠? 세태 풍경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하나의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제 특성이라고 할까요? 장점 중에 하나는 기억, 아주 치밀하고 생생한 기억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회상을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세태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세태 소설적 특성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어떤 부분이 그런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품을 인용하면서 이 작품은 전쟁 이후 피난민의 삶을 기억이 재생하는 치밀한 세태 묘사를 통해 형성화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작가의 실제 경험이
소설의 상상력과 맞물려서 전후 사실적 삶에 대한 사실적 묘사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세태 묘사적으로 등장하는 대목을 예를 들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댁의 딸 미선이 아까 이제 잠깐 소개했는데 굉장히 성실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미8군 부대에 가서 직원으로 일하고 이제 저녁에는 야간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살던 미선이 결국은 미군 부대 근무하다가 미군과 결혼하고 도미안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 경기댁 어머니가 소원도 소망도 상당히 작용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에서 이렇게 각박하게 살기 싫다. 너 빨리 미국인과 결혼해서 나를 미국으로 데려가다오. 이런 이제 얘기를 소원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을 줬겠죠. 또 상위군인 준호 아버지가 고무팔에 새 갈고리를 달고 다니며 행상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국군 장교였다가 부상을 입고 이런 신세가 된 것이죠. 이런 것도 당시 세태의 한 장면을 통해서 시대상을 잘 보여줍니다. 평양택 아들 정태가 월북 미수로 체포된 것이 또 큰 사건으로 등장하고요.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어떤 관계 연류가 되어 있습니다. 길남의 어머니가 기생 바늘 질 풍파리로 살아가는 일들, 이런 에피소드들이 다 6.25 이후 피난민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주 많은 에피소드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길남은 부유한 주인집과 검은방도 이렇게 등장하고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 검은방을 운영하거든요. 옥의 변소와 관련된, 왜냐하면 이 아래채는 4채나 되는데 4채의 식구들도 뭐 서너 명씩 다 딸려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변소는 공동변소를 사용하니까 아침만 되면 다 줄 지어서 이 변소 사용하려고, 그것도 이제 삶의 애환이죠. 그리고 신문팔이, 그리고 장작패기, 미국 유학, 사회주의 동조하는 인물들, 그리고 딸 시집 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벌입니다. 이 큰아들 성준형을 미국에 유학 보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이제 고위급 이제 친척들도 동원하고 뭐 미국의 대학에 연결도 시켜주고 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파티를 벌이거든요. 이 위치에서 그때 벌어지는 어떤 세태 풍속 이런 것도 보여주고, 부패한 정부 관리도 보여주고, 비밀경찰, 공작원, 미군 대위와 사귀어서 결국 미국으로 가게 되는 미선이 누나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좀 비극적인 사건도 등장합니다. 이 길남의 동생, 막내 동생 길수가 약간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인데, 동생인데, 이제 감기가 걸렸는데, 결국 너무 이제, 힘들게 살았고, 또, 배고픔 속에서 잘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됩니다. 이런 장면도 아주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있는 그대로 삶을 미화시키지 않고, 정말 이제 경험한 것이 70%라면 상상력도 보고 들었고 간접 경험도 한 30% 되겠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이 작품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 수도 있을까 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문해사조로 따지면 리얼리즘 소설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전혀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용한 부분입니다. 길남, 화자 길남이 남동생 길수의 죽음을 회상하는 대목입니다. 밤마다 따뜻한 짐승 새끼이듯 내게 화로 구실을 해주던 길수는, 왜냐하면 이제 단칸방에서
이제 이내 집, 아래층 내 집은 다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가족이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다 같이 한 방에 자야 되니까요.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같이 살을 맞대고 자니까 난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으로서의 가족애도 느끼고 동생이니까. 그래서 내게 화로 역할을 해주던 길수는 그 질긴 독감으로부터 살아남았으나 그로부터 겨우 3년을 더 채우고 우리 집안의 가난의 그림자가 그치기 전 더러운 세월과 함께 죽었다. 더러운 세월은 자기 어머니가 계속 하던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더러운 세월은 완전히 하나의 뭐라고 할까? 이 시대의 시대상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로 이 작품에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 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삶에 결부되어 있는 시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지금 리얼리즘 소설이니까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 반영함으로 해서 이 시대를 살지 않은 다른 세대의 독자들에게도 아, 시대 이런 시대에 살았구나.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혹은 우리 선배 세대가 혹은 뭐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런 시대를 힘들게 살고 견디고 그죠? 이걸 인내하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 근데 이제 젊은 세대는 이런 소설을 읽지 않은 젊은 세대는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학과 예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이러한 체험을 간접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더러운 세월과 함께 죽었다. 그 아둔한 그런 거. 왜냐면 이제 장애를 겪었기 때문에 말도 어눌하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았거든요. 그 아둔한 걸음과 어눌한 발음 탓으로 다른 아이들이 다 가는 초등학교 입학조차 거절당한 채 병원 신세 한번 지지 못하고 어느 추운 겨울날 뇌망념으로 숨을 닫았으니 거의 나이 만 8살 때였다. 이렇게 이제 회상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사건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더 독자들은 고통스럽고 슬픈 사건이 더 이제 절실하게 다가오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시점을 잘 활용했다. 길중이라는 이 화자의 시점을 이중적으로 이중 화자죠.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그 시점으로 묘사를 하고 이 경험을 또 지금의 어른이 된 길중 죄송합니다. 길남입니다. 길중이 아니고 길남입니다. 길남의 시선으로 다시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 할때이 효과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걸 잘이 소설 기법으로 이 시점을 이동시키면서 화자의 시점, 즉 서술자의 시점을 이중적으로 활용해서 적절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다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화자의 역할 혹은 이중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제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균형 감각을 잘 갖추고 있다. 뭐 극단적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소설도 있을 수 있죠. 또 극단적으로 계급 모순을 그죠? 주제화하는 작품도 있을 수 있겠죠. 작가에 따라서는 작가의 입장에 따라서는 그런 작품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김은일 작가는 그 주제 의식에 있어서 계급 문제든 이데올로기 문제든 그죠? 이것을 균형 감각을 가지고 관찰자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보여줬는데 그렇게 균형 감각을 가지게끔 주제 의식에 있어서의 균형 감각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장치, 기법은 역시 화자를 관찰자의 시선으로 두었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연결시켜서 얘기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균형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은 화자의 시선인데 그 화자의 역할이 바로 관찰자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의 시선과 어른이 된 시선, 이렇게 이중의 시선을 잘 활용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어른의 시선, 어른 길남의 시선으로 과거를 회상하고, 어떨 때는 어린아이 길남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이렇게 두 가지 시선을 활용하는 것이 이 작품에서의 중요한 방법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세밀하게 보면요. 첫 번째, 정태 씨의 월북 사건과 수감 소식을, 이게 상당히 이제 큰 사건인데요. 어찌 보면 이 소설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조금 에피소드에 가깝다면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하면, 다른 사건에 비하면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담담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 하면,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시대적 상황을 이제 묘사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그랬지만, 그죠?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제 유지가 되어 왔잖아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50년대 뿐만 아니라, 60년대, 70년대 뭐, 이렇게, 그 이후에도. 그러나, 이때는 더 심했겠죠. 전쟁 직후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사건을 담담하게 묘사함으로 해서 어떤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금 더 이제 이 점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좌우 사상 대립이라는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 김원일은 동일 인물의 시선 교차.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화자를 두 가지, 하나 고정시키지 않고, 화자의 시점을 고정시키지 않고, 어린 화자의 시선과 어른이 된 화자의 시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균형 감각을. 그래서 길남을 어린 길남과 어른 길남이라는 이중 화자로 설정해서 이야기를 전개함으로 해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소설적 장치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김원일은 한편으로 6.25 이후 1950년대 초의 현실을 생생한 기억으로 재생해내면서 치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자, 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리얼리즘 소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보여줘야 되니까요.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거니까요. 이 소설은 상당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거. 그래서 디테일, 즉 세부 묘사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뭐 변소와 관련된 얘기도 그렇고, 뭐 인물들의 모습도 다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묘사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추억을 통해서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하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 뭡니까? 과거를 담담하게 보는 동시에 어떤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독자들로 하여금 서정성을 또 체험하게 합니다. 두 가지를 사실은 어찌 보면 같이 획득하고 있다. 이런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성만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리얼리즘 소설이니까 기본적으로는 객관적 사실이 중요하니까 그것이 충분히 이 작품의 장점인데, 또 하나는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독자들이 뭔가 마음에 편안함을 느끼고 또 연민도 느끼고 이 인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또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이 작가의 능력이죠. 작가의 이 시점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획득해서 더 좋은 작품이 되었다. 객관적 사실만을 묘사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했을 텐데 이 부분까지도 획득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을 실제로 이제 읽어보시면 그런 지점도 충분히 이제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김원일의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은 전쟁의 허위성을, 기만성 같은 걸 고발하는 거죠. 전쟁이 얼마나 인간성을 피폐하게 만드는가, 그리고 사회에 폐허를 만드는가,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또 전쟁의 참상을 설득력 있게 묘사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도 결국은 이제 속이고 뭐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살지만 그 안에서 인간성을 최종적으로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인물들이 이제 이 속에 등장하죠. 그것이 이제 이 풍부한 서정성과 함께 이제 유지가 되거든요. 마지막까지는. 그래서 그것을 정언한다까지 이제 이 작품이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첫 시간에는 전체적인 작품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특성 위주로 같이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주제의식과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점, 특성들을 조금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식으로 전개했습니다. 이제 뭐 좀 궁금하신 점이나 또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하신 부분이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예,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공부를 끝내기로 하고요. 이제 다음 주 예고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제공해드린 이 순서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이 2주차거든요. 2주차와 3주차만 이렇게 약간의 실수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대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3주차는 양기자 작가의 원미동 사람들을 같이 읽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휴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순서표대로 이 강의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읽어오시고 또 같이 공부하고 또 뭐 나중에라도 읽어보시면 작품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